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와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 사방팔방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뗄래와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 오늘도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시죠? 일단 사방팔방 예고부터 보고 오시죠. 출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만 골라 쏙쏙쏙 뽑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오늘의 꿀팁 주제, 숨쉬기. 숨을 내쉴 땐 천천히 길게 코로 내뱉습니다. 들이마실 땐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이 복식호흡만 잘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 효능, 다이어트. 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식호흡이 생각보다 열량 소모가 상당해서 복식호흡 1시간 하는 거랑 자전거 타기 30분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복식호흡을 생활하면 이제 더 이상 헬스장 안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효능, 체내로 공급되는 산소의 40%가 뇌기능에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뇌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복식호흡 아무거나 물어봐봐. 9492 곱하기 2823은? 8500! 몰라. 야, 야, 곱, 야, 곱하기는 아니잖아. 다시.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 미줄짝, 돼지꼬리 땡녀, 별표 땅땅땅.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복식호흡은 감정조절과 스트레스에도 좋아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에 좋은 복식호흡 많이 따라해보세요. 대망의 첫 번째 순서, 우리 동네 가장 뜨거운 이슈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취재하는 코너죠.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기대되는데요. 김지혜 리포터 불러볼까요? 김지혜 리포터! 오, 저기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방팔방대니며 우리 동네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서학가 리포터 김재입니다. 가을이 되니 나무에서 이렇게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파릇파릇했던 나뭇잎이 이렇게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걸 보니 하지만 이 떨어진 낙엽, 씨앗, 열매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마술사가 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신창동 미술의 거리에 갈 예정인데요. 미술의 거리에서 마술사를, 과연 어떤 마술을 보여줄지 그 마술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정보, 재밌는 퀴즈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마술사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자, 마술사 만나러 가자. 마술사. 네, 지금 마술사를 찾아서 제가 헤매고 있는데, 이쪽 같아요. 나무 교실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예. 죽은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 마술사 맞으십니까? 아,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마술사님을 찾았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누군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예.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방팔방 있으니까요. 하나 예. 뽑아주시면 됩니다. 방. 예, 좋습니다. 방. 예. 그럼 어떤 주제를 뽑았을지. 밤밤, 빠라밤. 식물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식물은 예.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모든 식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잣나무의 원산지는 한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닙니다. 땡입니다. 세 번째 문제. 예. 나이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예.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옴입니다. 옴, 땡입니다. 아쉽습니다. 잠깐 해석을 하자면 예. 광합성을 통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건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잣나무는 사실 영어로 코리안 파인이 아니고 코리안 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거고요. 마지막, 나이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가운데. 예,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겉에 이렇게 생긴다고 하네요. 겉으로 빠지나. 네. 예. 아, 아쉽습니다. 한 문제 맞춰주셨는데, 그래도 뭐, 다 틀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씨앗, 열매, 나뭇가지 등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 그 곤충이나 사람, 동물 등을 표현하는 생태공예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바꿔서 선생님의 작품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얼한 거는 진짜 리얼하고 귀여운 거는 진짜 귀엽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벌레인가요? 예, 대벌레입니다. 너무 웃긴 게 사실 대벌레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벌레는 나뭇가지 흉내를 내는데 이 나뭇가지는 대벌레 흉내를 냅니다. 이거는 진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사실 생태공예 작가라는 명칭이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작품을 만드나요? 이 생태공예라는 건 목공서 분리가 되어 놨는데 이제 자연에서 나는 열매, 씨앗,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표현한 방식인데 이게 목공에서 분리된 게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초적인 건 좀 하고 있는데 요래 깊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재료들은 주로 어디서 공수를 하시나요? 재료는 자연에서 다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솔방울이나 이런 건 가을에 채취할 것도 있지만은 겨울에 할 것, 여름 할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목련꽃피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때 2-3일 내에 죽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작품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아끼는 거는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이 독수리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솔방울을 전부 다 하나하나 따서 네. 그걸 다시 이제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크기가 다 틀려요. 모양이나 크기가 다 틀리는데 이걸 다 풀어놓고 하나 모아야 돼요. 모으고 날개의 뼈된 형태까지 계산해야 되고 다음에 재료가 주는 그런 느낌까지도 독수리란 대형새의 날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기는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 몸통이 솔방울인 거죠? 이거는 굴피나무 열매고요. 굴피나무 열매. 예, 이거하고 비슷한 게 옆에 있는 요거는 오리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오리나무 열매. 예, 예. 대단합니다. 그래도 또 뭔가 평창올림픽 주제로 작품도 있다고. 예, 평창올림픽으로 한 건 최근에 제가 해바라기 샷을 중국제 해바라기 샷을 누군가 주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전에 했던 평창올림픽 종목을 전부 다 자연물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했던 게 딱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씨앗으로 근육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만드는데 그 전에 오리나무 열매와 나뭇가지로 했었는데 그걸 바꿔서 현재 뒤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평창올림픽 종목이 됩니다. 해바라기의 씨 모양과 생김새 자체에서 이렇게 굵고 가는 곳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크는 게 아니고요. 해를 많이 받은 부분 조금 많이 자라고 덜 자란 부분 작게 자랍니다. 그까지도 활용해야만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해바라기는 정말 해바라기네요. 예. 씨까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작품들이 많아서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예. 그럼 뭔가 내 자식 갖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만든 작품 이렇게 판매도 하시나요? 판매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커 나가는 세대의 생태 교육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 국가 검증 기관에 지금 검증 자격증으로 이제 심의 중에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 위주로 강사 양성을 위주로 해서 이걸 하고 있고, 다음에 한 번씩 가면서 아기들이 이거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강사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직접 와서 만들어 볼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공방 여기 있을 때 지나가면서 원하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저 토요일 일요일은 잘 없기 때문에 네. 전화를 주셔서 있는가 확인하고 오시면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만은 단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부분은 하기가 힘들죠. 까다로운 작업들이라든지 예. 그런 건 하기 힘들고 이제 기초적이고 간단한 것들만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군요.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0여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30여 가지 정도면은 뭐 웬만한 예. 거, 아까 한 140여 종이라고 했는데 예. 30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해볼 수 예. 있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예. 왜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게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시고 또 자연 교육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자격증 검정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전국에 이걸 확산하려고 합니다.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그 배운 강사들이 방과 수업, 자유학기제 수업이나 어떤 그 애들 체험학교 같은데 이런 데 보내서 자연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게 자연에 대한 교육을 받음을 해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름 알고 풀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 이 만든 곤충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특징을 알았을 때는 애가 그에 대한 어떤 아끼는 마음, 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자연 보호입니다. 환경 보호, 그렇습니다. 아, 정말 큰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예. 딱 한마디로 정의 한번 해주세요. 생태공예는 뭐뭐다? 생태공예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예. 이유는요? 이유는 그 만드는 목적물과 재료의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쉽게 친하게 되죠.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예. 그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손으로 뭐 하고 만드는 거지만 정말 집중해서 그 재료를 이해하고 또 그 환경을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자연을 알고 자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생태공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떨어진 낙엽, 씨앗, 열매 등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생태공예가님을 만나봤는데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큰 가치를 찾아내고 또 교육적인 의미까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여기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다양한 정보, 재밌는 퀴즈, 푸짐한 선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쇼. 안녕. Yeah,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사! 숲속에 버려진 식물로 작품을 만드는 생태공예가 박병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나무나 식물의 종류를 일일이 알기 어려운데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게 되면 자연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컴퓨터와 모바일에 빠져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생태공예를 통해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보다 흙과 나무를 접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예쁘다. 넌 이름이 뭐니? 안 들려. 그리고 신나게 즐기다 보면 허기가 지기 마련인데
허기진 뱃속을 달래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누구보다 깔끔하고 야무지게 먹는 먹방계의 떠오르는 새별 하태하태 진희 리포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쩜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지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게 먹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같이 먹으러 가보시죠. 함께 외쳐볼까요? 고고 먹으러 간다! 간다의 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직 야구장에 진이가 왜 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맛집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가게 될 맛집의 사장님이 너무나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야구 강패, 야구 바보 사장님이시라고 하세요. 사장님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만큼 음식도 맛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이와 함께 가실 분들만 크게 외쳐주시고 같이 떠나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고고 먹으러 간다!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사장님이 야구 광팬이신지 야구 많이 한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게 안쪽에 보니까 정말 사인볼만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한 10개, 20개 있을 줄 알았던 사인볼이 사장님 말씀으로는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제가 굳이 인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장님은 정말 야구 광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야구 광팬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닭볶음탕은 얼마나 맛있을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국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울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맵진 않고요. 스트레스 풀기 좋을 정도? 스트레스 풀기가 좋을 정도의 맵기? 그리고 단맛이 나는데 설탕 단맛보다는 야채 베이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단맛도 같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닭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닭을 드실 때 부위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후라이드를 먹을 때는 날개를 위주로 닭볶음탕이나 찜닭을 먹을 때 살이 딱 붙어있는 이 부위가 저는 제일 쫄깃하고 부드럽고 두 가지 동시에 겉은 쫄깃하고 안은 부드러워서 요것만 골라 먹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은 이 부위예요. 진짜 이렇게 쫄깃하게 떨어지고 식감이 보거 대구처럼 겉이 생선살 같은 느낌 있죠? 밖은 탱탱한데 아 역시 잘 골랐어. 닭도 맛있지만 사실 당면이 이렇게 쫄깃하게 아, 먹었을 때 당면이 겉으로 이제 양념이 돌지 않고 안에까지 깊게 배다 보니까 먹었을 때 뭔가 다른 요리를 새로 한 개 더 먹는 느낌? 닭다리를 잘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닭다리 밑에 부분을 먼저 발골을 합니다. 먹어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뜨거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깔끔 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먹다가는 엄지와 검지를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운동을 많이 한 친구인가 봐요. 닭다리살이 양도 진짜 많고 아, 한 스쿼트를 한 100개 정도 한 닭의 그런 탱글탱글한 다리의 살이 와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닭보다 못한 나의 다리. 사실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두껍고 살이 푸짐하기 때문에 안까지 양념이 잘 안 배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기왕이면 촉촉하게 다리를 샤워를 시켜줍니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각에 얼을 식혀준 다음에 화면을 보시고 국물이 너무 맵거나 짜면 어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냥 사실 국물로 먹었을 때 간도 좋지만 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드러운 걸로 치면 다리보다 날개. 이게 진짜 별미죠. 처음에 먹으면 안 되고 감자는 어느 정도 푹 익어졌을 때. 아, 색깔 보세요.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살짝 저는 적당히 익은 것보다 이렇게 살짝 바로 포슬포슬하게 부스러질 만큼 푹 익었을 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국물에 이렇게 해서 양념이 너무 잘 배서서 왜 이런 감자 하나만 있어도 맨밥에다가 양념에 푹 익은 감자 넣고 육수, 닭볶음탕 육수 넣어서 이렇게 으깨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맨밥에다가 제가 오늘은 닭볶음탕을 먹었을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볶음밥을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밥이랑 먹으면 쌀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발골. 왜 이렇게 집게로 먹는 게 더 편하지? 이러다가 젓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먹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연기 나는 거? 양념 잘 나서 근데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남성분들이 싫어하려나? 볶음밥 먹어볼 텐데 볶음밥 맛있으려면 아시죠? 소스가 맛있어야지 볶음밥이 맛있거든요. 오늘은 볶음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사장님 볶음밥 하나 주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볶음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아 진짜 어딜 가나 아시죠? 볶음밥을 먹으려고 볶음밥이 볶아지는 음식만 먹는 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아니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 발견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숨어있던 닭고기. 아 이런 거 발견하면 괜히 기분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져 있던 살이. 그리고 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시죠? 지니의 마지막 숟가락, 저의 전용 숟가락으로 이 마지막 남은 밥을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다른 데서 밥을 먹다가 제 숟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저에게는 숟가락은 없지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에겐 이 젓가락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특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마지막 숟가락 젓가락은 내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겠다라는 의지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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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비닐장갑으로 남은 볶음밥으로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만들어서 함께 같이 먹어요. 아, 손 야무진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든 볶음밥, 주먹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드세요. 아, 못 드시겠으면 제가
아, 역시 사장님이 해주신 볶음밥도 맛있는데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주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한 게 좀 더 맛있네요. 자, 이제 볶음 주먹밥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다 먹었고 마지막 소중한 라스트 볶음밥 남았습니다. 로마의 감을 로마법을 따라했다고 유진이의 진이의 법을 따라야죠. 장갑을, 네, 장비를 벗고 너무 열심히 해서 땀 찼어요. 땀 말리고 이거 저의 비장의 무기 젓가락. 한쪽 어디 갔어? 젓가락 이걸로 마지막 볶음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마지막 한 점 먹을게요. 여러분 마지막 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짠.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볶음밥 한 그릇 클리어 인증! 인증?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오면서 국물이 너무 칼칼하고 맛있어서 사장님께 국물의 비법이 뭔지 몰래 살짝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 이 국물의 비법은 저희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맛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야구 재밌게 보시고 3, 4, 5 모이셔서 뒤풀이로 이 맛있는 닭볶음탕과 함께 시원한 소맥 한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진이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보신 만큼 앞에 밑에 나오는 자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맛집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맛있는 맛집 알려주시면 저 진이가 달려가서 맛있게 냠냠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인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맛있는 저녁, 배부른 저녁 되세요. 안녕. 우와! 땅! 홈런을 때리는 맛! 사직구장에서 열심히 야구 응원한 다음에 매콤달콤 닭볶음탕을 딱 먹으면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글보글 끓여낸 빨간 국물 속 야들야들한 살코기를 쏙 발라먹고 포실포실한 감자를 한 입 딱 먹으면 이야, 이게 바로 운동원이구나! 뜨거. 자, 고고 먹으러 간다의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고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죠. 부산의 가장 특색 있는 정보와 다양한 매력을 골라서 아이고 매주 새롭게 찾아오는 주민바다TV. 오늘은 또 어떤 참신한 정보를 알려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빨리 봅시다. 여러분 안녕 하시죠? 오늘은 색다르게 바다 위를 걸어볼까 합니다. 해운대 달맞이 길을 따라 송정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작은 포구, 청사포입니다. 어감부터 청량감이 물씬 느껴지시죠? 청사포에 다다르니 알록달록 예쁜 벽화마을이 가장 먼저 맞아지네요. 청사포 푸른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생동감이 가득, 다른 벽화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팝아트, 트리가트 등 재치있는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청사포의 상징인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서로 마주보고 선 풍경, 정말 그림 엽서가 따로 없네요. 아름답고 볼거리 많은 청사포에 최근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는데요. 엄마야, 저기 가 보네요. 저기 좀 보이시죠? 해안절벽에 우뚝 솟아 바다를 향해 쫙 뻗어있는 다리. 높이 20m에 길이는 70m가 넘는 해상 스카이워크라카네요. 이름은 다리돌 전망대. 푸른용을 모티브로 했다는데 진짜로 여기 하늘로 막 스쳐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야말로 청사포의 화룡점정 되시겠습니다. 감상은 여기까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온통 바다와 나 둘뿐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전망대의 끝자락에는 반달 모양의 투명 바닥을 설치해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으아 무시라 바다가 바로 미치네 짜릿짜릿하고 아찔아찔하네요 밑을 보면 신나고 앞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저 망망대의 끝에 뭐가 있을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캬 파도처럼 쏴 밀려옵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아무 때나 와도 대박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거 청사포를 벗어나 바다를 낀 동해남부선 옛 철로를 따라 걷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는 듯 아련한 향수와 낭만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미포에 도착. 오늘은 이열치열 뜨거운 맛을 볼 텐데요. 부산의 맛이 살아있는 대구탕입니다. 무파와 함께 보글보글 끓인 통통한 대구를 보니 벌써부터 감개가 무량해집니다. 일단 국물 먼저 한 입 앙! 우와 누가 이게 뜨거운 음식이라 했어요 고마워 완전 시원한데 얼큰하면서도 칼칼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 끝내주네요 자 이제 대구 차례 하얀 대구살을 살포시 집어가 입으로 직해 쫄깃쫄깃탱탱한 식감에 씹을수록 고소하니 그냥 아트네 아트 초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고 와사비 간장에 적셔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당연히 맛있지요 국물 한 방울까지 허르륵 속 시원한 대구탕 한 그릇 뚝딱 든든한 힘 펄펄 나네요 이 기세로 다시 또 걸어볼까나? 바다 보며 바다 위 걷고 맛난 거 먹고 완전 개안쳐 그럼 된 겁니다 먹고 보는 부산 원뿔원 관광 오늘의 미션 클리어 살펴들 가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공연입니다 네, 오늘도 애들 유치원 가지 말라고 같이 왔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막 유쾌하게, 상쾌하게, 막 통쾌하게 웃고 떠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랑 같이 들으면 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치도 안 준다고 하고 나갔다 와도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은 말 그대로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래식 가족음악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연은 정말 아무 데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 때문에 하니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공연 중에 나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긴장감도 주고 재밌었어요 되게 기획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편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문화 행사를 많이 마련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고령화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즈 웰컴 그 콘서트 이런 것들도 아주 부모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뛰어도 돼, 뛰어도 돼, 울어도 돼, 뛰어도 돼. 울어도 되고요, 시끄럽게도 되고요,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부모님들 공연장에 아이들 데려가면 막 시끄럽게 하고 울까봐 걱정하셔서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주변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키즈 웰컴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최근 영유아 동반을 권장하는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문화행사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부산에 갈만한 곳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해운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해운대 12경 중에 하나인 청사포를 스카이워크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미친 듯이 붐비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다 돌아다녀도 아직도 갈 곳이 많은 부산. 저희 사방팔방이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엉뚱하고 발랄한 귀여운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마성의 코너 초특급 버라이어티 웹드라마의 신세계 부산 백수! 오늘은 또 어떤 엉뚱한 상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불러봅시다. 백수야! 가을하면 천, 고, 마, 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날씨가 좋고 활동하기 좋다는 의미. 벌써 가을이 찾아왔다. 그런데 내 삶의 가을은 아직이다. 면접은 매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아, 속상하다. 나는 오늘 영도에 위치한 흰 열 문화마을에 왔다. 이곳은 바닷가 절벽 위에 조성되어 있어 그리스 산토리니를 닮은 마을로도 유명한 곳. 또 영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영도 다리를 건너다 등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 나는 오늘 힐링을 하러 왔다. 천천히 골목을 걷다 보면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샵! 절벽 위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샵! 마을에서 바라보는 그림 같은 풍경. 다시 발걸음을 옮겨 걷다 보면 보이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벽화들. 그러다 눈에 띄는 저곳, 바로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다. 벽에 적혀있는 다양한 명대사들.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갈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아,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샵 다양한 벽화들. 샵 변호인 영화 촬영지. 영화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말 아래에 있는 절영 산책로로 내려가 본다. 여기서 잠깐! 계단이 수가 많고 가파르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산책로로 내려오니 바다와 더 가까워졌다. 광안리, 해운대와는 다른 느낌!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 이곳은 원래 해안이 가파르고 군사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최고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그 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곳!
연장 3km의 산책로. 여기서 팁! 오는 11월 5일에는 제2회 대한민국 명품 해안놀이길 저령 해안산책로 걷기 축제가 열려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하니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멋진 해안 경관을 감상하면서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저령 산책로. 샵! 힐링 중인 나. 나는 산책로 입구에 있는 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푸른 바다와 저령 해안 산책로. 또 반대편으로 보이는 남항대교와 송도 해수욕장. 다음엔 저기도 가봐야겠다. 샵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샵 영도의 명품 해안 절경.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힐링을 한다. 아, 상상만 해도 힐링이. 다시 힘내서 면접 보러 다녀야지. 뭐 100번 정도 도전하면 한 곳은 붙을 거야. 백수진 아자아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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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부산의 100가지 상상 부산 백수. 와, 한국의 산토리니,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 문화마을, 하얗다는 뜻의 흰,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개울을 뜻하는 여울, 흰여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니 변호사 맞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을 비롯해 각종 영화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을.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나쁜 사람! 우리 아름다운 흰여울 문화마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양심 있는 행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쓰레기는 일거리만 만든다. 안 돼.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오늘을 달래줄 유일한 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맛있는 음식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께 그 이로움을 선사할 동실랭가이. 오늘은 또 특급 맛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얼른 만나보시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이요. 푸짐하고 기가 차는 맛으로 모든 이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특급 맛집이 찾아왔다. 우리 동네 진짜 맛집을 알고 싶다면 주목! 오늘도 동실랭 가이드와 함께 떠나볼까요? 다양한 해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7단이요. 여기 8단 주세요. 7단? 8단? 도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야, 입이 쫙 벌어지는 수상한 물체 포착! 그 이름도 찬란한 8단 해물찜! 네, 이게 저희 가게 대표 메뉴의 8단 해물찜입니다. 과연 안엔 어떤 게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홍합, 배아, 조개, 그 비싼 랍스터까지 푸짐하게 골고루 층마다 쌓고 있는데요. 캬! 얼마나 신선한지 때깔이 빛난다 빛나! 기조개엔 버터 바르고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싱싱한 돌문어에 필사적인 탈출! 도망가게 놔줄 수 없지! 흥! 웬만한 성인 키만한 높이 자랑하는 8단 해물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눈길 사로잡는 으리으리한 자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손님분들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해물을 한 번에 맛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완성된 비주얼 대공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선홍빛 자태 뽐내며 오동통하게 잘 익은 흙물어찜과 통오징어찜. 해산물뿐만 아니라 찜기에 넣으면 딱인 만두와 옥수수까지 있으니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데요. 요리가 나오자마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 다양한 해산물에 놀란 것도 잠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느새 정신없이 먹고들 있는데요. 그 맛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니까 정말 맛있대서 왔는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 눈의 정체가 뭐니?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이 해산물들로 말할 것 같으면 통영마산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가져와 팔딱팔딱 신선함이 남다르다는 것! 살아있네!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깨끗하게 해감을 해주고 통에 각각 넣어 약 15분간 찜기에 쪄주면 이 안에 바다 있다? 독특해서 맛있어서 푸짐해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전국 방방 걷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매일 북적이는데요.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으리으리한 비주얼, 바다를 통째로 옮긴 것 같은 푸짐함, 반할 수밖에 없는 맛까지. 아따 맛있구만, 혼자 다 무급빌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삼계탕까지 먹은 뒤 남은 육수에 면을 넣어주면 담백한 칼국수 완성. 후르륵 후르륵. 오늘 완전 배부르게 먹고 가는데 먹고 간 소감 좀 말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조개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바닷가지 랍스터도 있고 마지막에 삼계탕까지. 삼계탕도 맛있으니까 제가 주문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 드시고 싶으시면 저희 가게로 오세요. 열어보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쫄깃하고 신선한 바다의 향을 담은 바다총합 선물 세트 해물 팔단찜 공슐랭 가이드 등극. 싱싱하고 다양한 해산물 골고루 맛보고 싶을 땐 팔단 해물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야, 입이 쩍 벌어지는 비주얼 팔단 해물찜. 그야말로 엄청난데요. 가리비부터 조개, 문어, 랍스터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알찬 구성, 독특한 아이디어와 특별한 맛까지 더해져 푸짐하고 맛있게 즐기는 맛집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고민도 해결! 야, 내가 소개했으니까 가자. 내 리얼리티, 내가 직접 해결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리얼 아니야. 안 돼?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도 아니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할 때 덥다고 짧은 옷만 챙기지 마시고요. 밤에 입을 외투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은 저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함께 만들어 가야죠. 특별한 우리 동네 이야기, 나만 알기 아까운 인생 맛집 자랑하고 싶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국민 내시 김영민이 어디든 달려가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 내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